한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의 연간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약 353잔으로 세계 인구 연간 1인당 소비량 132잔의 약 3배에 달하며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이은 세계 6위 수준의 커피 소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는 브랜드와 매장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란 산지의 생산부터 정제, 유통까지 일괄된 생산 이력제가 명확하고 국제 스페셜티 커피협회가 평가한 80점 이상 등급의 최고의 커피를 뜻합니다.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현재의 스페셜티 커피 트렌드가 생겨나기까지 커피 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1의 물결, 대량 생산 시스템에 기반을 둔 인스턴트 커피 소비 패턴을 제2의 물결, 대규모 커피 프랜차이즈의 등장으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음료의 대중화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3의 물결, 생산국이 아닌 생산 농장으로부터 공급되는 원두, 각 생두의 독특한 특징을 끌어내는 로스팅, 깔끔하고 강한 순수한 커피의 향미를 이해하는 스페셜티 커피 트렌드로 들어섰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 커피 시장은 인스턴트 커피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산지 특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나 원두를 구매해 홈카페를 즐기는 등의 고품질 커피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페셜티 커피의 트렌드에 발맞춰 애터미에서는 세계 최고급 스페셜티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입니다. 스페셜티 커피 중에 스페셜티 커피, 게이샤 콜드브루. 그리고 또 하나의 스페셜티 커피, 유럽 판매 부동의 1위, 케냐 탑 콜드브루를 소개합니다. 게이샤 콜드브루는 게이샤 생두 최초 재배지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어 2007년 커피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스페셜티 중에 스페셜티. 그 중에서도 내추럴 방식의 G1 등급의 원두와 워시드 방식의 G2 등급의 원두를 블렌드하여 달콤한 블루베리와 자두향을 시작으로 목으로 넘긴 뒤에는 캐러멜의 단맛까지 느낄 수 있어 커피 마시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페셜티 커피, 케냐 탑 콜드브루는 케냐 키암부 지역 1600m 고지의 인산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되며 그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탑 원두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케냐 워시드 프로세싱 과정을 거친 원두를 로스팅하여 달콤한 초콜릿의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목 넘김 뒤 아몬드의 고소한 후미와 풍부한 바디감이 입안을 감싸게 됩니다. 최상의 등급을 자랑하는 두 제품 모두 웰던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속까지 100% 익혀서 제조하고 콜드브루 및 바이패스 추출 방식을 통해 부드러움은 물론 단맛과 풍미를 극대화하였으며 국제 스페셜티 커피협회가 인증하는 전문 바리스타들이 맛과 클린함을 극대화해 매일 로스팅하여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드립니다. 휴대와 음용이 편리하고 위생적인 파우치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최상급의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은 커피는 단맛이 납니다. 좋은 커피를 판별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신맛과 쓴맛, 최대한의 단맛과 깔끔함입니다. 이제 세계 최고급 스페셜티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애터미에서 만나보세요.